지금부터 제1회 전주 막걸리 동호회장배 막걸리 빚기 경연대회를 여기 모이신 우리 시민 여러분의 환영과 박수소리 그리고 풍작소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여기 마치고 이쪽으로 앉아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미안하지. 예, 본 대회는 1차, 2차로 나뉘어서 하겠는데 오늘 할 1차 경연은 콩물찌개에서부터 술독에 담기까지랍니다. 그리고 2차 경연은 막걸리가 발효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술이 발효되는 다음 주에 막걸리 시음과 함께해서 종합 점수를 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대망의 1등에게 주어질 특전이 뭐냐? 먼저 전주 전통 막걸리 병인 인증서와 함께 또 전주 한옥마을에 신축된 시지경 전통 막걸리 연구소장으로 위촉을 받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전주 한옥 막걸리 가게를 3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게 될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하죠. 자, 그럼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 자, 와인 전문가입니다. 막걸리 연구를 위해 잘못 알고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제대로 찾아오신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시몬드 브루뉴아 씨. 알아드셨죠? 네. 아이고, 야, 미식한 대학 만들면 어쩌구만. 자, 두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곳 은행나무집 사장님이자 30여 년을 전통 막걸리 복원을 위해 애를 써오신 이옥자 씨 입장! 만약에 1등 못하면 저 사람이 초친 거예요. 네? 이옥자 사랑해요. 하여간 지구력은 하나는 끝내줘요.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참, 이분 전주 전통 막걸리 동호회가 참 어렵게 발굴하고 또 어렵게 오셨다고 합니다. 50여 년 경력의 전통 막걸리 장인 이영호 씨 입장! 안 오셨다고? 네. 연락 분명히 했어요. 이 시간 맞춰서 온다고 그랬는데. 아, 너는 일을 어떻게 하냐?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걸 자꾸. 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야. 제 생각으로 봐서는요. 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칙대로 원칙대로 허나무 장관이요. 알았지, 어떻게 당선은 됐는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오셨어. 이영호 씨 입장. 예, 다 이렇게 어렵사리 세 분이 다 오셨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1차 경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곡물 선택. 맵쌀. 물 선택. 지하수.
자, 쌀찌기 증자. 닭시키기 덮밥 냉각. 꼬두바 죽. 됐어. 누룩 섞기 입국. 에꺼. 햅쌀 누룩. 밥쌀 누룩. 좋습니다. 이제 잘 섞였으니 마지막으로 독에 담기 담금. 예. 자, 이제 참가자들은 이거 잘 봉합을 좀 해주시고, 자, 이름표를 좀 붙여주시오. 나 의원님 하시죠. 아, 예, 그럽시다. 이름표가 다 붙은 독은 술이 발효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다음 주에 진행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좀 잘 모셔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응? 예, 그리고 앱을 쓰셨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1차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2차 경연은 술이 익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념 촬영 한번 갈게요. 기념 촬영 한답니다. 자, 보시죠. 아, 나 의원님을 중심으로 좀 서주십시오. 예. 예. 자, 자, 다 같이 웃으면서 마글리. 어, 사진 찍어야 하는데. 어? 몰아서 다음 주에 다 찍읍시다. 아, 단합이 안 되네 이거. 아니 박기회, 예. 내가 바빠서 먼저 가니까 아 일주일 후에 연락 주세요. 아, 예, 예. 정규 씨 먼저 받았습니다. 예, 예. 나 의원님 하신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요. 조심해서 가. 했어. 얼마 되고 반말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차다식 버리더니. 이제는 그 알량락 기술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는가요? 엄니랑 나 뼈 도드라지게 살았어요. 시린 가슴 부여잡고 버림받은 표시 안 내려고 그렇게 심지어 빡빡하게 세워가며 아버지 원망하며 때로는 지독히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왜? 내 외인이 죽은 줄 알았다만 왜 돌아봤다. 숙명치료. 나 너한테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 말도 섞이시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인연 끊고 사는 것이 더 편해요. 되게 어르신, 아유 참 어려운 거를 해주셨어요. 아, 예,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이쪽 와서 제일한 거죠. 아, 예. 어이, 어이, 다들 여기 좀 봐. 어? 여기 말씀 주셨던 그 이영호 변호사님. 아유, 어르신. 저희가 전설을 뵙습니다. 아, 네, 막걸리 한 잔 오시죠. 아니,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술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막걸리는 딱 한 잔 마십시다. 그럴까요? 네. 네. 술 가져와봐. 아, 예. 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 예, 잘 마십시오. 아유, 시원하다. 아, 나도 한 잔 받으세요. 한 잔 드리. 아이고, 예, 감사. 자, 받으시고. 예, 아이고, 아이고, 예.